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함으로 받은 축복.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행함으로써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의 행한 일을 본다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장자의 기업을 팔라는 일이나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기회를 타서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일이나 이 모든 일은 행위로 본다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축복을 믿는 믿음을 볼 때는 축복을 에서보다도 야곱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은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어린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나 눈물겹게 홀몸으로 적막한 들에서 찬 돌을 베고 쓰러져 있으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본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 야곱의 생활은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남보다도 믿음이 강하다는 것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축복받을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야곱에게 복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장자의 기업을 팔라고 한 것이 부도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의 축복을 갈망하는 일이므로 기뻐하셨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으므로 말씀을 믿고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복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택한 자가 인간이 볼 때는 완전치 못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볼때 흠잡을 만한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인간이 볼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받은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돕는 배필을 바로 만나는 길, 1절에서 3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큰 사명이 있다 하여도 돕는 배필을 바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후에 부탁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부탁은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은 이삭의 말을 믿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기 위하여 14년간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볼때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간 봉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을 바로 만나기 위하여 수고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야곱이 순종치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세의 사명자인 14만 4천 명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순종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순종함으로 열매가 되듯이 말세의 사명자가 끝까지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말세의 사명자가 받되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단체를 이루게 됩니다. 2.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을 받는 길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말씀을 믿고 싸운 야곱의 씨가 가나안 복지를 축복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허락했던 말씀이 있다 하여도 그 말씀을 존중히 알지 않고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말한 에서는 이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니라도 말씀을 믿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싸우던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싸우는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축복은 장자가 받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버림을 당하고 동생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중심 속에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에서는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말씀을 믿었으므로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 하여도 말씀을 믿지 않는 에서에게 축복을 할수 없으므로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세계적인 대표가 됨. 13절에서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신이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신이십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쫓겨가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하여 싸우는 야곱을 홀로 가게 할수 없으므로 돌을 베고 찬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에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야곱을 해코자 하였지만 야곱은 마음이 평화로운 자리에서 쓸쓸한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야곱에게 준 축복이니 모든 성경에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이름 아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복받을 것을 가르쳐서 종말에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말세에 동방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종을 야곱이라 한 것은 야곱의 사명적인 계통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탄생할 때도 야곱의 집에 왕이 된다고 말씀했으니 야곱의 축복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 앞에 모든 일이 부족하다 하여도 축복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가 강하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역사해 주심.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거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고 택한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이나 또는 움직이는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미약하고 어리석고 너무나 단순해서 속기를 잘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므로 어린 소년이 어디를 가나 피해를 당치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금일에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을 야곱이라고 한 것은 과거의 야곱을 가르친 동시에 그 약속이 말세의 새 시대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다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반드시 함께 해야 될 형편에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해코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볼때 에서가 정당한 일을 한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곱과 함께 해야 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으므로, 둘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싸우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으므로, 셋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참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장자의 기업을 판다는 맹세를 했고, 야곱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받았습니다. 형인 에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도 등한히 알았지만, 야곱은 그 맹세를 존중히 알고,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 도덕으로는 야곱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볼수 있으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야만 될 일이므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내리는 축복을 갈망하고 싸우면서 참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인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디를 가든지 평강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실패 같고 어리석은 일 같으나 결말은 큰 열매를 이루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야곱이 복받는 길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맡은 자라도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야곱이 가는 길이 실패 같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열매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야곱과 같이 모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종말에 역사할 종을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방 땅끝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종말에 야곱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역사함으로 야곱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